0049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조광페인트입니다. 조광페인트, 은,는 동사는 각종 도료의 제조 및 판매를 주사업 목적으로 하여 1967년 설립되었으며 1976년 상장함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도료 전문 회사이며 전기전자재료 및 점/접착제 사업 부문의 성장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있음. 연결 대상의 종속회사로는 착환피너시오, LTD와 신설법인 CKEM솔루션이 있음. 기업개요 대시 1967년 1월 각종 도료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부산시 사상구 삼덕로의 본사 및 공장을, 충북 음성군 대소면의 음성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대시 공업용, 목공용, 건축용, 플라스틱용, 자동차 보수용 등의 페인트를 생산하며 베트남 소재 법인인 착환피너시오, LTD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대시 2008년 점/접착제 사업부를 신설하여 광학필름용 접착제, 태양전지 백시트용 접착제, 라미네이팅 강판용 접착제 등 고부가가치 제품 출시, 비도료 사업 분야로 사업 영역 확대. 재무 대시 목공용 우레탄, 건축용 및 공업용 도료 및 분체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내수를 중심으로 아시아, 미국 지역으로 수출이 증가한 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율 하락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하였으며 지분법 손실 증가, 법인세 비용 발생에도 순이익 역시 흑자 전환하였음. 대시 국내 건설 투자 회복 및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로 도료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5g 음영 지역 해소 특수 페인트 개발, 친환경 페인트 비중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1월 10일 기준 장마감 조광페인트의 시가총액은 95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조광페인트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799위입니다. 조광페인트의 상장 주식수는 1280만 주입니다. 조광페인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조광페인트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0.9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4.6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90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725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46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4배, 1697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억 원, 마이너스 48억 원, 마이너스 8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3억 원, 45억 원, 마이너스 244억 원입니다. 조광페인트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98번지 86%이고 유보율은 2379.1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51.31이며 전일 대비해서 1.12 더하기 0.0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6.05이며 전일 대비해서 5.26- 0.7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광페인트의 2023년 1월 1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4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410원보다 2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33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조광페인트의 종가는 7,430원이며 주가가 조광페인트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광페인트의 종가는 7,430원이며 주가가 조광페인트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현재 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밀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만 나와준다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종목입니다. 다만 골파기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금일 조광페인트는 거래량 23,600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76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6,79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5,105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305주, 하나증권에서 2,802주, 메리츠에서 1,00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4,196주, NH투자증권에서 3,995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3,907주, 한국증권에서 2,600순주, JP모간에서 2,10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249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504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조광페인트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